컨셉 때문에 비호감이었던 놈, 사고 제일 많이 칠 것 같던 놈, 이수리는 현재 DOG 크루 소속 래퍼이다. 마음이 바뀔 때마다 랩네임을 바꿔왔던 이수리는 처음엔 부모님이 부르던 자신의 별명 이수로, 고등래퍼 출연 당시엔 루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이후 공식적인 사람은 한계치에 가둬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 비공식적이라는 뜻을 가진 어느 피처보이가 탄생한다. 친누나의 mp3로 음악을 듣다가 힙합에 빠진 이수리는 14살이란 어린 나이에 처음 가사를 써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형편이 좋지 않아 아버지와 원룸에서 둘이 살았으며 녹음을 할 때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이불을 뒤집었었다고 한다. 마이크 커버를 대신해 여자 스타킹을 사러 간 적도 있는데 당시 알바생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고 한다. 이 표정으로 스타킹 달라하면 나 같아도 그날 엄마랑 잔다. 이수리는 고등학생이 되자 밥벌이를 위해 여러 알바를 했고, 나중에 유명해지면 랩 레슨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첫 레슨 연락을 받게 된다. 이후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여러 레슨생을 모집했으며 잘 키워낸 래퍼 중엔 양호원, 노엘, 릴타치 등이 있다. 최근 쇼미더머니 10에 출연해 많은 유명세를 얻었으나 방영이 끝나자마자 2021년 1월에 레슨 시작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다시 수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랩 레슨과 동시에 각종 사이퍼에 참여했던 이수리는 대회에서 사귄 친구들과 크루를 만들어 리더로 활동했으며, 이쁜 여자가 디키즈 브랜드 티를 입고 지나갔는데 그걸 본 친구가 야 우리 크루 이름 저거다 라고 말했고, 딕과 키즈를 합성한 고추소년단이 탄생하게 된다. 디키즈가 그 디키즈가 아닐텐데 말이다. 멤버 중엔 양호원, 머스타드, 브린 등이 있었는데 브린이 고추소년단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이수리는 크루 멤버들과 고등래퍼에 출연했으며 거만하고 허세 많은 컨셉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가오가 온몸을 지배했네 라는 반응이 있었고 양아치 같다며 비호감 이미지가 박혀버린다. 이후에 출연한 쇼미더머니 7에서도 거대한 컨셉이 계속되었고, 이에 더콰이엇은 나중에 뉴스에서 안 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했으나, 웬 생뚱맞은 용준이가 뉴스에 깜짝 등장을 했고 홍원이는 기어코 자신의 엉덩이까지 공개하고 만다. 그렇다. 이수리는 의외로 단 한 번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의가 바르다는 여담까지 퍼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자기 팬이랑 맞담비도 펴주면서 팬이 랩을 선보이자 오씨 형 음악해요? 라며 차이진 리액션을 해줬다는 썰도 있다. 이후 쇼미10에서 처음 음원 미션까지 진출한 이수리는 제일 잘했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떨어지고 마는데, 이에 만족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 더욱 호감도가 쌓였으며 제작진에게 허리를 굽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도 건넸다. 음주운전과 학교폭력을 한 영엘과 매우 대비된다. 이수린이 발매한 정규앨범 그물 덧 발사대기 포획은 지드래곤을 오마주한 스타일로 호평을 받았으며, GD가 냈으면 차트 1위 할 앨범이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에 이수린은 학창시절 빅뱅 노래가 전성기였다, 자연스레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라며 답하기도 했다. 현재는 제일 성공적으로 GD를 오마주한 래퍼로 불린다. 이수린은 전국 SRS 프리스타일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나 고등래퍼 출연 당시에 전혀 조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구 지역에서만 우승을 했던 조원우가 언급되었다. 관상학을 보아하니 바로 인스타 라방 키고 담배 피면서 아니 형님들, 조원우 걔는 대구 지역 우승이에요, 저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라며 따질 것 같은데, 관상학 파괴자답게 아무런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았다. 또한 이수리는 SRS 우승 당시에 심사를 받던 쿠시에게 쇼미더머니 5 1차에서 또 다시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5초컷 탈락을 받고 인맥 힙합이라곤 1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5초컷 심사를 받고도 90도 꾸벅 인사를 건넸으며 아 진짜 못했나? 라며 자신의 실력부터 의심을 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당황했을 텐데 예의 바르다, 실패를 원망하지 않고 문제를 찾는 모습은 배워야겠다, 쿠시는 진짜 쇼미 역대급 방송사고다 라고 반응했다. 방금 알았는데 이때 이름은 또 배디오미였다. 이수리는 정상수에게 피처링 제안을 한 적이 있으나 여러 차례 연락이 닿지 않자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 정상수의 번호를 찾아다 주는 사람이 생기자 인터넷에 퍼져있는 번호를 주는 사람이 있다, 타인의 연락처 마음대로 공유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마음만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최근에도 킬링벌스에 나온 정상수를 샤라웃했는데 정상수는 오피셜만 좋아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오피셜 보이로 바꾸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8주 닌자 클랜은 이수린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크루이며, 원년 멤버 모두 이수린의 랩 레슨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릴타치의 랩네임도 이수린이 지어준 거라고 한다. 멤버 중 보이나타란 레슨생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후 이수린은 쇼미더머니 10 2차 무대에서 미누야 립, 동생들이 챙기는 길 1년이 라는 가사를 써 릴타치를 샤라웃하고 보이나타를 추모하기도 했다. 끝.